최고 37층 서울시 최대 규모이자 1호 청년주택이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으로 임대료가 저렴한 것이 특징인데요. 그 입주 현장에 지역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하철 4호선과 6호선 삼각지역 인근 용산구 한강로 2가에 들어선 청년주택의 입주가 시작됐습니다. 이삿짐차로 분주한 모습입니다. 먼저 입주를 시작한 건 민간 임대로 용산구는 지난 10일 임시 사용 승인을 내줬습니다. 아무래도 가격적인 면에서 비용이 원래 기존에 자취하던 곳보다는 훨씬 싸니까 좀 비용 부담이 좀 덜어서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용산구의 청년주택은 두 개동에 지하 7층, 지상 최대 37층으로 1086세대 규모입니다. 이번에 입주에 들어간 임대주택은 민간 부문으로 청년과 신혼부부 쉐어하우스 763세대입니다. 공공임대 323세대는 다음 달부터 입주를 시작합니다. 커뮤니티 시설과 구립 어린이집, 작은 도서관이 함께 조성됐습니다. 이와 함께 비영리기구 공유 오피스와 중앙주거복지지원센터, 청년월세상담센터와 광역도시지원센터 같은 지원시설도 입주할 예정입니다. 서울시 청년주택 1호 사업으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정식 사용 검사는 공사를 시작한 지 38개월 만인 이달 말 이루어집니다. 서울시 청년주택 제1호 사업이자 완공된 청년주택 중 최대 규모로 2월 15일부터 입주를 시작하여 많은 청년들의 주거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용산구에서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이 진행되는 곳은 모두 9곳. 사용 승인을 앞둔 한강로 2가와 공사 중인 원효로 2가 외에는 모두 사업 인가 전 단계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지역부입니다.